넣어치기. 이거를 이야 과감합니다. 역시 이런 게 바로 패기샷이지 않겠습니까? 예. 아 일목적구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. 원백크 넣어치기 잡아내는 프라카샤시 선수입니다. 저 거리에서 저걸 잡아낸 다음에 꺾어서 많은 회전까지. 아, 멋져요. 네. 아 그런데 또 쿠션에 공이 붙어 있어요. 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4연속 득점. 회전 전달이 조금 모자랐을 뿐. 예. 득점과는 영향이 없었네요. 두께 아주 좋게 일목적구 먼저 밀어내놨고 득점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. 양쪽 옆돌리기가 모두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뭐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해도 나쁘진 않고요. 지금은 빨간 공 옆돌리기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. 네. 이쪽은 뭐 키스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일까요? 길게 성공! 네, 좋습니다. 5연속 득점 순식간입니다. 5점짜리 장타 동점! 아, 아주 침착하지만 자신 있고 시원시원한 그런 속도를 보여주는 브라카샤시 선수입니다. 그리고 흰 공 옆돌리기. 바로 본 공인데 조금 괜찮을까요? 3 쿠션 직접 겨냥했고 정확합니다. 예, 예. 공도 안 멈췄는데 일단 엎드려서 되나 안 되나부터 체크를 해봅니다. 빨간 공 오른쪽 옆돌리기. 두께 두껍게 쓰면서 회전력. 쫙쫙 뻗어나갑니다. 와 두께 처리에다가 내공 컨트롤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는 하샤시 선수. 일단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껍게 쳤어야 됐던 게 첫 번째 수행 과제였는데 예. 해결했고요. 내공의 회전력을 많이 전달한 결과 스핀볼의 형태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. 다시 뒤로 돌려치기. 이 공이 돌아나가지 네. 않고 들어가면서 자 드디어 세트스코어 1대3으로 뒤지고 있던 하이원 위너스가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. 아, 이 긴장된 순간이지만 배치가 나쁘진 않습니다. 오늘 하샤시 선수가 받은 공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요. 그렇죠. 이번 7세트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배치 같아요. 네. 그럴 때 더 떨릴 수도 있는데요. 굉장히 시원하게 네. 마무리합니다. 이틀 연속 5, 6, 7 승리로 4대 3의 승점 2점을 확보하는 하이완 위너스 이충복 이밀의 하샤시. 충미샤라고 해야 되나요? 충미샤? 아. 요 라인이 막강하네요. 일부러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.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전개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 참 보는 내내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을 심장 졸이는 그런 아주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. 네. 뭐 일단 5, 6, 7세트를 이긴 선수들이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체네트 선수가 일단 앞에서 붐업을 해준 것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시작할 때 뱅킹이 참 인상 깊었어요. 네.